4,500m,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벳고원. 이곳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야크와 양을 기르며 살아간다. 그런 그들에게 자연은 1년에 단 50일, 설산에 눈이 녹은 직후에 특별한 선물을 준다. 겨울엔 곤충의 몸으로 있다가 여름이면 풀처럼 피어난다는 뜻을 가진 동충하초. 곤충의 몸에서 발생하는 신비의 버섯이 바로 그것이다. 한약재의 천국인 중국에서도 동충하초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귀한 약재. 동충하초의 판매가는 최상급 도매가가 1kg에 16만 위안 이상, 하나로 3천만 원을 호가한다. 동충하초. 숙주인 박준하가 유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최상품. 버섯이나 누에를 숙주로 하는 국산 동충하초와는 모양부터 다르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중국의 신용 부자들이 이거를 찾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좋은 플로초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황제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걸 두고. 히말라야 동충하초는 등서평의 회춘 비법으로 유명하다. 또 중국 육상단이 세계 신기록을 쏟아낸 것도 이 동충하초 덕분이라는데. 이거는 얼마나요 가격이? 이런 거나 길러는 키로당 2천만 좀 가요. 키로에 2천만 원? 예, 엄청 비싸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